응? 누가 갖고 왔어? 난 아닌데? 안 돼. 이거 뭔데? 이게 봐도 모르겠대. 봐, 내가 왔지 그냥 참만. 스파게티 왔대. 면. 아니야. 뭔가 좀 특이한 면? 아, 내가 봤을 때는 과자인 것 같긴 한데. 과자인데. 한국 과자인 것 같아. 어? 전혀 당황했어 지금. 당황해. 언니 당황. 야 이거 진짜 어. 아 뭐지? 이 맛 아는데 나. 아 저 긴 과자 뭐 있죠? 떡볶이 과자. 떡볶이 과자? 떡볶이 과자가 있어요? 어. 나 과자 귀신. 아 이 맛 알아 나. 얘 이러면서 이거 다 먹는다. 딴딴딴딴. 내가 오늘 한 힌트 미안하네. 전담 얘기해봐봐. 신당동 떡볶이. 신당동 떡볶이. 어머 진짜. 맞나보다. 어? 떡볶이 과자. 떡볶이 과자가 있어요? 에? 예 과자. 맞아 알아. 나 그게 뭐. 대박. 있어 떡볶이 과자 있어. 한국에 있을 때 되게 많이 먹어봤어. 진짜로? 야 이게 근데, 뭐 근데 이거 뭐고 이거 지금 오징어가 이거 오징어. 이상해. 오징어 이거. 오징어, 오징어 아니야. 오징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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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지포? 야 카. 지포. 그래서 이런 촌스러운 맛이 나는 게 근데 진짜... 은근히 나쁘지 않다니까. 어, 은근히 나쁘더라 야. 이거 생강인 것 같아. 생강. 그래? 어? 너무 빨리. 맞췄어? 맞췄어. 맞았어? 맞아. 목이 좋으라고. 왜냐면 나 생강 되게 좋아하거든. 나도 좋아해. 아, 네. 그래서 알구나. 왜냐면 나이가 이제 한 살 한 살씩 먹으면서 건강을 생각하게 되는 거야. 맞아, 맞아.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야, 나이 생각하니까 딱 생각난다. 뭔데? 결혼은 안 할 거야, 결혼? 결혼 생각? 결혼 생각. 남자, 결혼, 가정, 아기 뭐 이런 거? 없다라고 말하진 않아.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결혼을 하다 보면 할 수 없는 일들도 있고 또 싱글들이 못 느껴보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는 아직 싱글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가끔 가다 외로워, 솔직히. 맞아. 근데 누구나 외로워. 어, 근데 그것보다 또 호기심이 더 이기는 것 같아. 저런 주제는 다 얘기를 하는구나, 술 마실 때. 전에 그 여진 씨도 왜 친구들하고 술 마실 때 저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20대 말에는 막 빨리 결혼해야 된다는 생각 좀 드는데 30대 이제 나는 그 중순이니까 그 필사적인 느낌이 덜해지는 것 같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30대 지나가니까 내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별로 아, 좀 행복해 보이니까 내가 근데 놓은 거지 이제. 막 이렇게 했다가 아키라메타 애를 낳았다 포기 그런가?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졌어 내 자신이. 아, 막 변한다니까 나도 그렇다 진짜. 요즘도 결혼 정년기라는 게 다 있나요?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는 야 또 나중에 운동회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운동회? 아, 뭐 달리기 하고 이럴 때? 네. 너 자식 낳아서 자식이 초등학생 됐는데 네가 나이가 이만큼 되면 너 젊은 아빠들 사이에서 달리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맞아. 너 애가 되게 싫어해. 이런 얘기 들으면 아, 뭐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여자들도 그런 거 있어요. 학교에 갔는데 제 친구는 엄마들이 자기보다 한 10살 이상이 어리다는 거예요. 아. 애들도 왕따 당한대요. 엄마가 나이가 많아. 어, 진짜? 아니, 학교에 아, 오지 말라 그러는데. 네, 어, 어떻게? 오지 마. 오지 말라. 엄마? 진짜. 아니, 엄마가 나이 많으면 거기 짱 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민율 언니는 극제 연애잖아, 어떻게 보면. 어. 프랑스 사람이라는 게 나는 좀 결혼에 대해 좀 프리하게 생각하는 문화라고. 뭐라고 얘기 안 해, 남자친구가? 내가 보기엔 얘는 별로 결혼을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아, 결혼을 한다 하면 우리가 하면은 내 때문에 하는 것 같아. 그냥 내 남친 같은 경우는 그냥 결혼 안 해도 그냥 사실혼으로 이렇게 같이 살면 되잖아 이런데 근데 프랑스 사람 그런 거 좀 많지. 되게 재밌다. 사람들 다 틀려 생각들이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근데 곤통점은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어 우리 셋 다. 말만 해놓고 결혼은 말 그래서 결혼하셨냐고요. 아니요. 말을 막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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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고 남자 없이 노는 거고 우리 집에서 잘 살아. 한 3, 40대 초반 뭐 이 정도 여자분들 같이 얘기 듣다 보면은
공통점이 발견돼요. 뭐요? 내가 지금 결혼을 오랫동안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되게 예쁘게 살고 싶다라는 거야. 근데 결혼은 예쁘지 않거든요. 결혼식은 예쁠 수 있지. 근데 삶이라는 게 예쁘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쁘려고 결혼할 필요가 없지. 여자들의 그 예쁨 안에는 그냥 그 지지고 볶고 싸우고 또 화해하고 사랑하고 이런 게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전쟁 같은 사랑도 사랑이라고 맞아. 하는 거예요. 그 싸우는 것도 아니라. 싸우는 것도 사랑을 하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 걸다 통틀어서 우리는 예쁜 가정을 그럼. 이렇게 여자의 예쁨의 의미는 정말 많아요. 아 그래요? 비행기면 또 이제 아유미겠죠. 뭐야? 아유미 한국 왔나? 어? 아유미 씨가 맞죠? 어? 이거 아 그래? 한국에 왔어요? 나라 보고. 데모 코치지암 아뜨르 아뜨르. 아뜨르스까? 今ここに近づいてる近づいてる어디예요여기多分この辺なんでもうすごい近くまで来てるのなんか目印とかあるんですか看板目印はでもみんななんか似たり寄ったりな建物だから合ってるのかな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何これあ、合ってますかこれ、ここ。こっちじゃないかも。間違えたかもしれない。間違えたかもしれない。ちょっとそれ。お、日本語잘하네。あゆみ씨요。사실、日本語하는걸진짜처음본것같아。あ、あ、그렇겠네。日本語할일이없으니까、같이。じゃあ、やっぱこの右側かな。ここの、この辺の名前が、ダンってとこ。これなんかあれあれすごいさなんかドラマに本当それこそドラマに出てきそうじゃない？なんかちょっとワクワクこの白い看板ねえおお到着あこんにちはじゃあ잘부탁드립니다외국 관광객들이 오면 저런 데 묵으면 네, 북촌이지. 네. 한옥에. 예뻐요. 와, 예쁘다. 너무 예쁘다. 전통 문화가 다시 유행을 한다고 친구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에서도 많이 봤었고요. 그래서 한번 오고 싶어서 찾아서 일부러 오게 됐습니다. 오늘 쓰실 방은 네. 여기십니다. 그곳에 대기업 쓰가 와! 오! 와! 와! 대박. 그러니까 뭐 부통과 지가 네, 부통은 사, すごい 사. 뭔가 지다이기 내てくる. 아, 속도가 그때 비. 지다이 초생포. 아무것도 했대 나. 가와이. 오. 아니작은아이노나니これ그래와캔들인데요에캔들은절대내릴때기니필요나노だから置いといてください아내릴내릴ところかなおしゃれ女子なんかこの部屋にはちょっとあの似合わない感じだでもじゃ寝る前すごい必要じゃん落ち着くためにで帽子帽子この辺ジョユボオッケーやってここ置いてピアスこう置いて아저걸다풀어놓는구나와자기집처럼가게마쇼하이나씨やりたいこと結構いっぱいあってさあそうなんですかそっか、あんまりいつも仕事とかで来てるからそう、韓国のジャジャメ大好きなのラッコリンジャムヒョンボックン韓国ってカフェもすごいおしゃれなのジョハンガンはチメチメあー、ウィシリストを쭉적어오셨네クロッカゲといっそとりあえ
これくらいね。 オッケー。じゃあこれで終わりです。 じゃああったら韓国の人に会ったらなんて言うんだっけ。 ちゃんと挨拶してみて。 안녕하세요. もう一回セクシャル言うけど、もうちょっと元気に言ってくれる。 初めてのちょっと、テンションよかった。アニョハセヨ。そうそうそう。なんかでも買い物に行くとしても、どっか観光するとしても、やっぱ韓国語の勉強はやっといた方が三上さんのためにもいいと思うから、いくつか教えるから、あの、やった。やってみて。あと、もう一個、なんか本当に美味しい時とか、なんかもう感動した時に、 言ってみて。それはどういう状況ですか？もうびっくりしすぎて。ホールホールホールホール。でも、なんか悪いことがあった感じですかね。嬉しい時とか、びっくりしちゃったって言ってて。ホールって言えばいいと思う。あ、그런데 우리가 기쁠 때 쓰네。기쁠 때도 써요? 헐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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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となんか知りたい言葉あります？どっかに行った時に知りたい言葉。イケメンを見た時。イケメンを見た時。훈남을봐시려고훈남봤을때이거지헐헐 헐대박장이케멘을見た時이케멘을見た時아이케멘을見たら오잘생겼는데아오오잘생겼는데오잘생겼는데잘생겼는데가아니라잘생겼는데잘가すごい大事ね그말은아잘오잘생겼는데자이この流れで오잘생겼는데연락처좀내주겠어요聞こえない方が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이거는한세트야아세트야오잘생겼는데연락처좀주시겠어요주시겠어요아그럼내가남자야어해봐오잘생겼는데아연락처좀주시겠어요네 옛날에초한강생각난다대박대박 어완전 어떡해미카미상은저에게매니저이기도한데친구느낌이더큰친구예요그래서그친구가한국에대한관심도많으니까또많이많은거를알려주고싶다가르쳐주고싶다라는그런게생기는친구예요아마리마다의미가分かってない까라아마리좀間違えて使うかなっていう感じで대박ぐらいしか使わないと思います何これえ잠시만요좋은추억되세요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저이렇게생겼어요좀예쁜것같은데 너무잘꾸리지왜울어왜울어 괜찮아내가너무힘들게 진짜와너무예쁘다거치도가예쁘나어떻게하는거야안녕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全然大丈夫です。なんか食べちゃいそう。食べちゃいそう。おるんでね。で、おるんで、늙었어요。